엄마는 몸조심 좀 하셔야 돼요. 몸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. 올해 12월 달에 길 떠나지 마세요. 양력으로요? 뭐 하시려고? 아니요. 뭐, 엄마 몸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자손 때문에 오셨어? 아닙니다. 내가 그냥. 궁금해서 오셨어? 아니, 궁금해서. 그냥 따라오신 거야? 네. 올해 생일도 잡수지 마시고요. 우리 길도 떠나지 마시고, 상갓집도 가지 마세요. 왜 그러냐면 몸이. 생일을 지났어요. 왜 그러냐면 몸이 이제 많이 아프거든.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네. 몸고생,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. 응? 많이 하셔서 뭐, 그래도 고비고비, 어려운 고비 많이 넘기셨어. 뭐 이렇게 궁금하셔? 그냥 아저씨 한번 보려고 그랬어.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44년생. 44년생이요? 네. 아저씨 아프지 않으세요? 아파요. 정신줄 놓으시는 것 같아. 44년생이요? 네. 44년생이면 77 잔내비 때시네? 네. 완전히 저기시네? 아니 어떻게 살 오셨어? 이 평살까지 어떻게 살 오셨대? 생일은? 8월 초일 날. 초일 이랜 날이요? 네. 완전히 젊었을 때 완전 활량인데? 누가? 응? 어? 아저씨. 그렇지다. 응? 착하기는 한데. 어? 아프지 않으세요? 아파요. 그죠? 네. 집에 계셔? 네. 성이 뭐죠? 박씨요. 잘하면 내년에 가신다는 소리 나오는데. 몰라, 지금, 아이고, 성목이 들어오는데.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, 문 앞에. 기다리고 있는데, 진을 치고 있는데. 아버지 때문에 오셨네? 그죠? 사자가 진을 치고 있어. 그 엄마도 알고 있잖아. 어? 엄마도 알고 있잖아. 엄마 꿈 꾸는 게 정확하게 맞을 텐데. 어쩐지 꿈 꿨어요. 그죠? 예. 사자가 와 있는 거 엄마 봤죠? 죽은 사람이 막 꿈에 비드리니까. 예. 안 보였는데. 그 사자거든. 고성고성 하시다가 가시고 없어. 어제 꿈꾼 것 때문에 오신 거야.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. 잘하면 12월 달 넘을 것이고, 잘못하면 12월 못 넘길 것이고, 그래요, 지금. 이거 어떡하냐, 엄마. 가고 나서 불쌍해서 어떡해? 응? 아버지, 여기 아버지 가고 나면 몸 챙기셔. 가고 나면 엄마 많이 지친다 소리 나와. 어? 꼭 챙기셔. 예. 아이고. 봉수발 하시느냐고 힘들으셨네. 응? 많이 너무 늦지시고. 엄마 병나. 아버지 가고 나면. 아, 눈물 나고 눈물밖에 안 나와. 응? 고생 많이 하셨는데.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. 어쩔 수 없어. 내가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말밖에 없어. 그거 좋은 데 가시라고. 길이나 잘 닦아주셔. 천도나 잘 하시라고.
좀 그런다 지금. 잘하면 12월달 넘고 잘못하면 10월이라고. 올 아니면 올, 잘하면 올 넘기고 잘못하면 올 12월달 안쪽이라고 그러네. 벌써 사자가 내 눈에 지금 사자가 보여. 사자가 문 앞에 있다는 거는 가신다는 소리거든. 엄마가 벌써 꿈에서 다 받았어. 어차피 이미. 그죠? 엄마가 지금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. 딴 거는 궁금한 거 없어, 사실은. 그죠? 이거 봐. 조상이 지금 사자하고 조상이 좀, 사자가, 조상이 사자야. 왜? 그죠? 꿈꾼 게, 저기, 엄마는 꿈꾼 게 정확하거든. 조상이 보이면 벌써 집안에 뭔일 있다는 거 알거든. 엄마 팔자도, 어? 예사롭지 않고도 엄마 팔자도 노가 어린애처럼 꿈꾼 게 정확하거든. 자식들한테도 일러주는 것도 꿈에서 다 일러준 것도 다 엄마가 좌우지하거든. 엄마가 산대시냐? 산부살인데 뭘? 살아있는 부살인데 뭐, 저기를 해. 다른 거다 물어본 거, 물어보고 싶은 거 없는데, 그거 한 가지 물어보러 왔다. 그러네, 딱. 아버지 때문에. 언제 죽나? 근데 지금 꿈자리가 저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러 온 거야, 사실은. 그죠? 더 물어보고 싶은 거? 없어요. 없죠? 네. 그거 보러 왔어요. 이거 답 들러 왔다 그래. 어디 사셔? 운양 살아요. 아기야, 맞아. 아까도 운양산 같이 오신다 그랬지? 네. 마음의 준비하시고, 뭐,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, 엄마가 그냥, 이제 가고 나면, 그냥 좋은 거 먹고, 몸 엄마 지금 지치거든요. 앓고, 되게 호되게 앓거든. 그러니까, 좋은 데 가시라고 잘 빌어드리고, 그냥 저 가셔. 툴툴 터셔. 어떻게요? 그 수밖에 없어. 에이구, 가슴 아파. 그렇다고, 뭐, 어차피 이미 명이일 수도 없어. 어차피 사자가 와 있기 때문에. 사자가 와 있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. 아이고, 어떡하냐, 엄마, 저기서. 마음이 짱해서. 가만히 있어요. 가시다가 또 울으시겠네. 8개월 전 병원에 있었어요. 같이. 같이 8개월. 대단하시네. 아이고, 아주 울어서 이제 눈물 날것 같겠네. 그래도 눈물 나지? 그래도 정은, 그래도 부부 정은 또 있어. 또 저기 했거든, 또. 내 여간에 그래도 정은 있었네. 아이고. 잘 정하셔, 보내셔. 알았죠? 네. 네, 조심하세요. 네. 명함 하나 좀 줄래요? 알겠습니다.